손준도 제가 생각보다 세요. 한번 떼. 그게 뭐지? 다 간대네. 아직까지 카드에 딜이 꽂혀 있나? 추가가? 있죠, 딜. 카드도. 빨강은 뭐죠? 스플래시? 스플래시. 와. 자, 피하시면 돼, 피하시면 돼. 이 스킬 때문에 안 됐네. 기동력의 장화가 있었으면 살았죠. 자기가 잘하네. 맞출 수 없지. 자. 택배 세일입니다. 290 VIP. 그렇죠. 하지만 팀은 이기고 있어요. 아, 거기다 이제 5인팟을 하니까 단점이. 아래 바텀 보세요. 바텀 운명. 아 멀구나. 어차피 안 되는군요. 운명 한번 써보세요. 아니 써보세요. 그냥 눌러보세요. 뭐야? 바로 눌러지네? 뭐야? 그냥 어디로 됐어요. 가요? 아 됐어요. 상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아 이게 사거리 없어졌죠? 아 사거리 보여야 되는데. 스마트 캐스트 아니요 사거리 그거 나 사거리 그거 쓰는데 원래 보이는데 이러면 사거리 뭐죠? 형 안 쓰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키즈정 말고 스마트 키도 알로 돼 있나? 아니 그 아닌데? 아니 그건 원래 그렇게 돼요. 스마트 키 안 써도 사거리 표시하면은 나올까? 뭐 나랑 누군가? 다르지? 원래 사거리가 나오는데 안 나오나? 나오죠. 나오죠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아래 마우스를 올려놔야 된대요. 아래 한번 올려놔 보세요. 아. 형, 누군, 아, 너 뭐, 아우, 깜짝 놀랐어. 어. 뭐지, 얘? 되게 트롤러다. 어우, 씨. 아래, 아래 보세요, 아래. 골카. 형, 골카 딱 쓰고, 점화 걸고, 큐. 한 방, 그럼. 쓰고 점 Q 쓰고 점화 그렇죠 잡았죠 뒤로 형 빠지고 좋습니다 피해야 돼 과 계속 미세요 푸시 Q 쓰고 아 근데 또 이게 사거리 표시가 돼서 아 이제 익숙한 스마트 캐스트에 사거리 표시가 돼서 이거 또 그러네 그럼 끄세요 그거 끄셔도 돼요 그러겠는데 집 가시고 대체 가고 그거 끄시고 신발 기동력이잖아 기동력? 아니 원하시는 거 가세요 신발 뭐 사실 뭐 기동력이라고 뭐 기동력을 왜 기동력을 가요? 사거리가 미드에서 바로 바텀이나 탑이 안 돼요 빠르게 중간에 이동하면서 딱 갈 수 있게 알겠습니다 기동력을 시키는 대로 가보죠 그 다음 템을 리치베인 뭐 가시던지 뭐. 리치베인 갈까요? 돈이 안 되네요 좀 더 모았다 가시 와드 사시고 그냥 그럽시다 궁을 누른 다음에 위치를 딱 찍으면 그걸로 간다는 거죠? 사거리가 안 돼. 아, 눌러보세요. 안 되죠. 사거리 의외로 이렇게 길지 않아. 그래서 기동력을 가는 거예요. 빠르게 이렇게 가려고. 블루, 아. 나 블루 먹어야 되지. 블루 먹는 것도 까먹었네. 같은 편이에요. 이즈리얼. 초론. 누구야? 운명. 시즐이 새끼 이거. 운명 있어요. 이렇게 대놓고 가시면 당연히 안 걸리고요. 카지스랑 같이 뽑고 운명. 아니다. 아! 여기 아! 아! 하! 오 좋다. 쓰고. 아! 챈 넘어오고 좋다. 좋다. 써 때리고. 좋구나. 됐어. 더블킬 한 번. 하! 와! 따! 하! 흐! 버스 탔네. 이래서 챈 특패가 좋다는 거예요. 이래서 챈 특패가 좋다는 거예요. 소금지 대가 찍나요? 이건 이제 스턴만 있으면 되나? W로 찍어도 좋고, 1을 찍어도 좋고. 왜냐면 둘 다 데미지가 올라가요. W 하나 정도 더. 왜냐면 카드별로 그게 데미지 상승이 있거든요. 이럴 줄 알고 블루를 얘가 안 줬나 봐, 시즌이. 그럴 수 있죠.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이제 방출 마법봉 됐다.
리치베인까지 가면 이석 진짜 빠르거든요. 기동 경기장에. 이기면 되지 뭐 이제. 네. 1킬 하셨고 네. 이어씨도 있고. 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투표니까. 그럼요. 네, 좀 봐주세요. 네. 처음 하면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원래 AI랑 보통 해보면서 스케일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슬슬 감 오시잖아요. 오. 아니. 딱 봐도 안 맞는 건데 이거. 오 뭐야? 고고고고고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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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맞다. 아. 더블. 골카 골카. 딱딱 피하시고 일단 뭐야, 피하셔야죠. 일단 피하셔야죠. 아! 아! 침착하셔야지, 침착. 아무리 내가 카드를 골드카드를 뽑은 게 중요하더라도, 자이라 궁이 있으면 뒤로 일단 빠지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옆에서 골카, 골카 계속 그래서. 아, 그렇다고 해서 밑에 자이라 궁인데 거기서 골카 뽑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골카도 못 뽑았잖아요. 뭐하지? 파란 카드 뽑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만화가 중요하긴 하죠. 어? 지겠는데요? 이기죠. 왜냐면 특패가 제가 처음 하는 거지만 이제 특패 활약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파괴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감이 오셔서. 이제는 이제 감이 딱 왔어요. 운명 10초. 운명 10초. 운명 10초. 자, 자 시작해 봅시다. 아래쪽 저 니달리. 니달리 쪽 보세요. 미리 화면을 미리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보고 갈까 말까를 결정하셔야죠. 아니 그런 거는 그런 잔소리는 안 해도 되고요. 아 뺏었어야 되는데. 아 제가 홀스 형이 옛날부터 하던 그 특징이 뭐냐면 앞에 상황 안 보고 자기 화면만 보면서 가요. 그냥 미니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때 필요할 때만 딱 보면 돼요. 아니 아니 형 그렇지 않아요. 이제 집으로 할 때도 형 화면 보면은 형 화면만 가서 캐릭터가 막 캐릭터만 봐 자기 캐릭터만 앞에 상황을 미리 보고 가면서 봐도 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우리끼리 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니까 참 웃기긴 하네. 그렇긴 한데 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형. 상황을 딱 보고 갈 수 있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갈 수 있다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돼. 죽어요. 카드 오 이러다가 죽어. 이지시 하고 내가 이제 여유 있게 그렇게 가야지 멀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아 이거 이지리가 죽어 진짜. 쓰레기 쟤는 뭔지 전혀 몰라서. 버티면 돼요 미드에서. 무서워요. 카디스가 바텀 밀고 있고 샤이니 탑 밀고 있어서. 근데 지금 터렛이 좀 밀려서. 아, 이게 2차 풀탑까지 밀렸기 때문에 이거 좀만 신경 써주면. 무서워요. 아무 내려가죠? 봤죠? 카디스가 아까 뒤로 빠지고 미드를 좀 더 압박하고. 뒤에서. 저 뭐야? 피마 오, 다 물렸어. 오하 딜바 빠지네. 싸울 준비 카닉스 오거든요. 쓰세요. 도마 오, 오케이. 형 그거 딱 쓰고 다른 거 하지라고 뒤로 빠지세요. 스턴 막 뒤로 뺐잖아. 네,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투패는 그 스턴 걸고 Q 쓰고 그냥 뒤로 빠지고. 안 돼! 아! 마드가 딱 지워. 마드가 아까 시간 되게 많았는데 여기에 핑크 마드 깔아서 지웠구나.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죽었네요. 네. 이 운명 있잖아요, 지금. 바텀 주세요, 가서 그냥. 아, 이제 어렵다. 와드 있으시구나. 더 사서 되고요. 어렵다, 어려워. 아니면 그거 사세요. 민병대 사세요. 투패가 아리보다 훨씬 어려운데? 그래요? 예. 네. 아리가 더 어렵던데? 어렵도 어렵던데 민병대 사. 뭐로 갔다? 바텀으로 가세요, 그냥. 아니, 되게 불러 먹어야지. 그치. 그게 나 마나가 부족한 적이 없어서 불로 꼭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 블루 먹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먹으면 먹어야지. 자이라, 오, 템보소. 미드를, 아, 바텀을 강해? 이즈리얼이 가네요? 나도 갈래. 지금 두 명이나 있는데, 거기, 바텀 쪽에. 형이 가서, 봤어요, 형, 조심. 딜바 이럴 때 갑자기 운명 써서 앞에 드레이브한테 딱 녹화 걸어주면 골카 걸어주면
딱 블리즈가 땡기고 이즈리얼 정규 좀 딱. 원래 내가 하는 특패는 이 타이밍에 와일드카드 쓰면 미니언들이 쫙 밀리거든. 내가 하는 특패는 이 특패는 어디 도대체 뭐지 정체가? 미니언들한테 데미지가 안 들어가네. 위에 상황을 좀 보세요. 이제 어차피 이건 먹는 거고. 왼쪽, 빠졌다 빠졌다. 왼쪽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난 뒤로 아무무가 있는 걸. 어때? 멋지지? 장인어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데? 장인어른 자격요건이요? 잘하면 되지. 네. 레이팅 높고 그 챔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딱 봤을 때 이 챔프 되게 많이 하셨다 라는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 그게 있네. 낚시당한 여기다 와드깔로 갔었거든요. 네. 불씨에 여기 피곤을 깔았나봐. 와드깔로 갖다 줬네. 잘하네요. 5인팟의 단점이 있네. 딜이 지금 존냐가 나왔구나. 그리고 란도인의 라바돈의 죽은 문제가 가네요. 죽었네. 안 죽을 것 같은데. 죽었죠. 저거 드립은 잡고 죽겠다. 드립은 잡았네요. 아 못 잡나? 다행히 얼어붙은 주먹, 얼어붙은 건 틀리시라. 리치베이 나왔다. 근데 리치베이 나온다고 해서 뭐 아, 백도어 그냥 미드 막으세요. 일단 미드 막고 리치베이 나온다고 달라질 것 같지가 않아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운명으로 니달리? 녹화 녹화 먼저. 아 근데 대 녹화 뽑고. 안돼 안돼 하자.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 아니 할 챙이야 할 수 있어. 노노래 가자. 아니야 체력 봐. 아 그래도 둘이서 못 죽여 쟤라고 특패야. 근데 특패 딜이 전혀 안 나와서 전혀 못 죽여. 아니 판단을 좀 잘해 주실래요? 아 운명 쓰는 신용이라도 하셔야죠. 뭐라도 하죠. 뭐라도 하기에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팀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냥 좀 커라. 쟤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유 시끼야. 어우 시끼야. 그렇지. 이렇게 하고 빠지는 거. 이게 특패 다예요. 전부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계속. 어이, 죽지 쟤, 않고. 어이, 또 녹화 뽑으셔야죠. 카드 뽑으셔야죠. 그럼 쿨타임 짧다니까요. 어이, 싸워도 되는데. 방금 싸워도 되는데. 아 딜이 안 돼 딜이. 아니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세요. 아 자신감. 아 진짜로. 됐다 이거 됐다. 하고 저마 쓰고 저마 쓰고 큐 딱 그렇지 저마 썼고 그렇지 잡았네요. 된다니까 의외로 3명에서 됐어. 3명 그러니까 이게 안 쓰여 니달리가 잡을 수 있어요. 이걸로 만화를 우명 쓰세요 지금. 미드 드래곤 저 스트레스 쓰고 녹화 뽑고 녹화 딱 어디 봐 그렇지. 어디 됐지?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죽어요. 뭐 하세요? 아 드래븐 궁극? 드래븐 궁극기잖아요. 이 아래쪽만 보셔도 되는데 이거만 보고 있어도 돼요. 아, 이거 여기다 쓰면서 왜냐면 여기가 돌아가요 계속. 이것도. 여기 색깔 나와? 아, 여기도 돌아가요. 자, 여기서 형이 여기 보면 일로 넘어가는 상태니까 어제 그래가지고 할 것만 보고 아래쪽 보고서 녹화 딱 눌러놓고 가자마자 녹화 딱 쓰고 큐 쓰고 뒤로 빠지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내가 먼저 들어가는 거는 안 돼. 먼저 뭔가 됐을 때 그냥 골카 뽑고 운명을 써야지 1인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운명 이렇게 하면 망하는 일이에요. 운명하면서 뭔가 운명하시는 거죠. 네, 운명하는 겁니다. 이제. 아, 바텀 가세요. 밑에도 네,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운명을 쓴 위치를 보면서 아래쪽을 보고 그때 딱 캐릭이 왔을 때 그걸 딱 때리면 돼요. 밑에 색깔이 바뀌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셔도 돼요. 방금 저는 그걸 보는 게 더 그걸 보면 돼요. 그걸 몰랐어요. 네. 이제 끝났죠. 이제 그걸 알았으니 이제 뭐 바텀 가세요. 그냥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바텀 스플릿 푸시 하시지. 그냥 운명도 있고 한데 위에 싸우잖아요. 미리 보세요. 가면서 그렇죠. 운명 없네. 없고 자 이제 슬슬 카드 뽑고 뽑고 자이라 자이라 한번 딱 하고 자이라 누르고 큐 뒤로 빠지고 그렇죠. 또 평타 한번 딱 그렇죠 빠지고 그렇죠 잡고 그렇죠 녹화 준비하시고 큐 쓰고 전멸 있어요 형. 전멸 있어요. 아 쓰고 와 딜 정신없어. 정신없어.
어렵다. 어렵네요, 진짜. 다음 템은? 나봐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렵네요, 어떻게. 아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가? 저는 아리가 더 어려운데? 아리보다 훨씬 여러분 아리가 어렵나요? 특혜가 어렵나요? 특혜?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카드 쓰는 건 익숙해지면 특혜는 사실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리는 파고들어서 그러니까 논타겟이 된다가 파고들어야 되는 캐릭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아리가 더 힘들거든요. 가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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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잘했나 이번엔? 네, 같은 편으로도 잘해줬고. 이번엔 잘했나 이번엔? 네, 잘했어요. 아, 이번에 그랩이 어쨌든 들어가서. 예예. 예, 예. 킬로 이어졌어요. 미드 또 푸시하고 지금 포탑도 못 밀었으니까 포탑. 와이드카드 어떻게 한 방도 안 맞아 미친 놈이. 와. 지금 형이 리치베인이라 스킬 하나 쓰고 평타도 아파요. 그러니까 녹화 마치고 큐 쓰고 평타 한 대 때리고 뒤로 무빙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큐 계속 던지세요. 포킹 되니까. 그건 아는데. 오, 집이. 됐어요. 이제 무리하지 마시고 아무 궁이 있을 거예요. 아래 가죠, 아래. 운명 1분 남았고. 녹화 준비하고. 네, 딜이 전혀 안 나와서 미안하네요. 파랑으로 만화 채우면서 그쵸. 좋습니다. 좋아요. 카드 준비하시고 그쵸. 카드 잡았다. 왜? 그러면 아래쪽 봐야죠. 그렇죠. 뒤로 빠지고 점화 있고요. 점화 있어요. 그럼 뒤로 빠지고 평타 한 대 때리고 그냥 어차피 죽어요. 형 그냥 때리세요. 네, 됐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형은 할 걸 다 했어. 근데 무무가 엄청 단단하네. 초반에 잘 컸어요. 무무가 미드 먹고 딜이 너무 안 나와. 누가요? 내 특패가. 그렇긴 해요. 특패가 딜이 너무 안 나와서 한타 때가 진짜 너무 인연해. 인연은 아니에요. 형 잘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너무 인연해. 버스 기다들이 좀 부실하네요. 상대가 좀 잘하고 자이라가 또 잘해서. 자이라랑 특패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자이라 특패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좀 다르지 않나? 특패는 약간 다른 라인까지 신경 써서.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패는 좀 얍실하게 해야 되네요. 네, 얍실하게 해야 돼. 치고 빠지고 계속 운명 잘 써주고 되면은 다른 쪽 해주고. 뭐. 근데 지금 억제기는 안 밀려서 아직 할만합니다. 하고 있다. 글쎄요. 할만 한 방에 어차피 뭐 쉼도 크고 있고. 총도 곧 있으면 존냐를 가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보는데. 아니야, 지금은 어차피 카드 뽑기도 좀 머리 아파 죽겠는데 존냐 쓰지는 못할 거야. 불을 내가 먹은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쿨타임이 줄어들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헌납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렇죠. 여기 때문에 블루를 제가 먹은 거를 좀 먹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292 RP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운명 딱 쓰시면 좋았죠. 아니, 안 좋았어요. 니달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지금 옆에 블리치도 있었는데. 느려지고 스턴한테 맞은 블리치가 충분히 와서 이 써주면서 지금 니달리는 탑도 싸우잖아요. 저럴 때 딱 써주는 거예요, 운명을. 아무. 아, 이거 카드 써 오니까. 근데 지금 늦었죠. 지금 가면 늦었죠. 아까 갔어요. 됐어요. 지금, 지금 그렇지. 써주고. 형 살짝 무빙. 그렇죠. 또 Q, W, 자, 피해 주고 딱. 드래곤 보세요. 그쵸. 지금이죠. 그냥 평타. 이건 그냥 평타. 또 그렇죠. 뭐야. 뭐냐고. 자, 아야죠. 뭐하죠. 형 뭐해요. 뭐요. 뭐야. 미드 쭉쭉. 미드 쭉쭉. 뭐야.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플라스크 먹어요. 플라스크 두 개나 있네. 빨리 먹어요. 두 개 다 눌러놔. 아닌데? 바텀 가요. 바텀 운명 없구나. 저거 먹잖아요. 지금 바로 먹잖아요. 미드에서 좀 형이 깔짝깔짝 바로 먹고 있으니 형이 깔짝깔짝 안 먹는 척. 그렇죠. 깔짝깔짝 피하고 그렇죠.
무서워요. 계속 그렇게. 네. 깜짝깜짝. 그렇죠. 바로 먹고 있으니까 그냥 깜짝깜짝. 깜짝깜짝. 보이기만. 우리 안 먹는다 싶어. 먹었어요. 됐어요. 형 할 거 다 했어. 됐어. 너 뭔지 나도 몰라. 뭐야? 나도 안 해봤어. 뭐야 저거? 저거 왜 저래? 저 뭐야? 왜 땡겨와? 하고 있다. 바텀 가세요. 형 이제 운명 30초에 돌아잖아요. 샘플 푸시하세요 그냥. 와드 없구나. 와드가 딱 있어야 되는데. 아, 쉐니 바텀 가네요. 그냥 가지 마세요. 형님 먹어야 돼. 형이 먼저 와요 그럼. 어때? 멋지지. 큐 한 줄로 쫙. 되게 포스가 없네. 아 빨간 거 뽑으려고 그랬는데. 계속 미세요. 운명 이제 되잖아요. 그 형이 스플 푸시 하다가 싸움 난다 싶으면 가면 돼요. 근데 와드가 없어서 더 이상 가기 좀 그렇다. 미리 보이네 근데. 오 라바의 죽음 모자 나온다. 좋네요. 이제 딜 좀 나오겠죠? 2킬 11 됐는데. 나와요 이거 딜 나와요. 됐어요. 와드 좀 사세요 와드. 됐어. 민병대 빠르게 쇼. 지금 아 이거는 가면 가야 돼 근데 안 가면 안 돼. 어차피 형 혼자 살아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바로 앞이래?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아 정말 저 바람 쓰고 죽어요. 왜 죽어? 난 안 죽어. 큐 점화 썼고 이렇게 녹화. 운명선. 아 저거 잡는 건데 니달이 아깝다. 맞았어. 운명선 바로 앞이래? 저 써줘야 돼 지금 형. 오 운명 아깝네. 플라스크 드세요. 세 개 다 눌러놔요. 어차피 다 안 차니까. 저런 거. 자, 이제 그래도 딜 나와. 좀 나와줘, 제발. 나와요, 지금. 큐 쓰세요, 그냥 계속. 응. 미니언이라도. 쉔을 앞세워서. 카드 쓰세요, 카드. 가야죠. 쉔 가는데. 저 잡겠다는 거거든요? 같이 가주세요. 굳이. 잡았다, 이거 잡았네. 잡았다! 카드 준비! 하시고 따라가 없네. 디디디디디디디 한돈 올려볼까? 만화를 좀 쳐야 되겠네. 어때? 운명 있어요? 또 깔짝깔짝 욕 먹는데 깔짝깔짝 욕 먹고 글로벌 골드는 앞서지 않을까 싶은데. 이즈리얼이 불먹는데. 그러니까 바론이랑 드래곤을 잘 먹어서. 드리겠습니다. 탑을 가세요. 형 운명 있으니까. 어차피. 예. 탑을 가서 미세요. 나 지금 와드 사놓고 와드도 안 꽂고 뭐 하냐.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 방. 예. 그쪽에 하나 하고. 탑 미세요. 스킬 쓰지 말고. 만화 없으니까 파란 카드만 뽑으시면서. 드레이븐 온다. 뒤로 살짝. 그러면 미드에 몇 명 없다는, 드레이븐이 없다는 거잖아요. 두 명밖에 없잖아. 이럴 때 운명으로 딱 가서. 내가 먼저 가기에는 좀 무리 아닐까요? 지금 탑에 두 명. 지금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인데? 진짜인데? 이거 진짜인데? 아니, 진짜 이거 진짜야. 내가 이기자면 안 돼. 가야 돼. 형 이생해야 돼 지금은. 노란카드 빨리 노란카드. 뽑고 뒤로 살짝. 그렇죠. 뒤로. 와 이거 내가 가면 안 된다니까. 늦었어요. 아까 제가 빨리 가라고 할 때 갔었어야죠. 아. 애들이 위에 있었을 때 딱 갔었어야지. 아니 갔어도 안 돼 이거. 늦었어요 형. 이거 늦은 거야 형이. 아까 가라고 해서 딱 갔었어요. 지금 탑에 니달리 드라이븐이라서 형이 갔으면 3대5인데
아니야 이거. 맞아요 제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늦었어요 형님. 가라고 했을 때 바로 갔었어야죠. 탑에 두 명 있었는데. 안 가는 게 맞아. 아니가 아예 안 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안 거기다. 가면 지는 거예요 밀려서 그냥. 아니지 그냥 대치하는데 무리해서 우리가 싸운 아니요, 게. 무리해서 싸운 게 아니라서 5대5 싸움을 해야 되는데 미드 옥쪽이 앞에 포탑도 없는데 결국 그냥 옥쪽이 밀리고 그러면 니달리 있는데 운영해서 그냥 지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늑패 특패션을 뽑은 건데 3대5 싸움을 하려고. 말은 잘해. 입으로 먹고 살려고. 저도 하진 못해요. 말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갖다 입로 하는 거지. 역시 특패는 제가 안 하길 잘했네요. 제가 했어도 뭐 비싼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끌어올 우리 편은 끌어올 수가 있네. 네, 네 같은 편이 끌어와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당군이 얘기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특패를 처음 하는 거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죠 형이 운명 쓰고 골카를 뽑을 수 있잖아요. 야, 확실하게 나는 카릭스가 들어가. 아니, 아, 형은 지금은 아니라고 한 것 뿐이지. 형은 지금이 아닌 게 아니라 그, 딱 지금이 아니라고 할 때가 딱이었어요. 탑에 드레이브 니다리가 보이는 그 순간. 그러면 쉔이 어차피 형 살리면서 카디스 딜이 되고 골카 때문에 형이 골카 뽑고 쉔 도발 들어가면서 카디스 블리츠 딱 이즈리아 궁극기 딱 그 세 명 딱 잡고 미드 쫙 밀고. 자 여기서 특별 네가 그럼 한번 해볼래? 아니요 대리예요 그건. 대립니다, 아니 노말해도 괜찮아. 아 노말 노말도 되려요 형. 아니 노말 레이팅이 안 나면 괜찮아. 안 됩니다. 방송용인데 뭐. 아예 안 됩니다. 괜찮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지금 자 선수 바꾸자. 아니 대리예요 이건. 자 내가 그럼 설명해 줄게. 아니요 대리라고요. 대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아니요. 이거 이어서 그러면 당군이 투패. 아니요. 왜? 블리츠 하셔야죠 블리츠. 아니 투패 한판 더. 아니요. 당군이 한번 보여줘 한 번. 아니요. 한 번만. 아니요. 한번 보여줘 당군. 아니요. 단방. 아니요. 단판 보여달라고. 아니야. 이 자식아. 싫은데요? 설마 좀 무슨 마음 상하셨나요? 기분 상하셨나요? 설마? 이길 수 있어요! 집중하세요!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이길 수 있어! 싸움이 잘 되었어! 잘 들어갔어! 아무호가! 아무호만 잡으면! 아, 방금 전에 이거. 아, 근데 미담 보세요. 잘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싸우고 있어! 아까 와일드카드 날리고 평타 때렸으면 잡았는데 와일드카드가 안 나갔다. 어렵나? 어렵다? 어렵네. 미달리가 잡혔네. 니달리는 아무무랑 갈 건지 먼저 우리가 내가 이니시하는 거는 거의 답이 없어. 내가 그냥 죽기 때문에 샌도 탱커고 샌도 딜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군이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운명 딜 이니시 내가 이니시 걸고 죽으면 딜이 아예 없어요. 아니죠 형. 근데 어차피 형이 이니시 안 걸어도 딜이 없어요. 그렇게 3대5 싸움을 유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원래 형 잘 큰 특패야 당연히 길이 있는데 원래 보통은 특패는 그 역할이에요. 특패가 뭐 누커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그래도 내가 그나마 딜이라고 우리 조합에서. 아니요 형 그건 형 생각이에요. 이 시간대 딜이 안 나오는 캐릭이 이상한 거지 형. 아니 내가 그나마 딜이 그래도 나와 조금. 아니에요 얘네보다 안 나와서 그렇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다머니 캐릭터는 템 보세요 잘 나왔어요. 나머지 같은 편도 이즈리어라고. 아 카직스가 있구나. 그럼요. 어떻게 한번 보여줄게. 아 너 특히 너무 못하겠다. 아니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내가 아, 너무 못하겠어. 어 진짜 특히 어렵네.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망쳤네. 아니 안 망쳤어요. 특히 진짜 좋은 아니 근데 되게 좋은 챔프 맞습니다. 네. 안 망쳤어요. 네. 되게 좋은 챔프였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처음 하시면. 저도 사실 특히 안 해봐서 몰라요. 이거 한번 입문을 한 거예요 저도. 한번 해봐요. 방송에서 한번 해봐요. 방송에서 한번 해봐. 아, 이게 뭐라가 또. 아니, 한번 방송 살려야지. 그럼 저도 5명으로. 어, 5인팟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특패 갑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쌌어요. 많이 쌌습니다, 제가. 특패 어렵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예, 운명 타이밍 기가 막히게 아까 저한테 얘기한 거죠. 예. 기가 막힌 타이밍이고. 예. 날카롭게 카드 딱! 그럼요. 보여주실 겁니다. 잠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